탐스라인, 아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 이번 건 또 뭘 복각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덤블러에 이어서 왜큐 스택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큐 스택 뭐냐? 진공관 스택 앰프라는 거죠. 그렇죠. 저런 거죠, 저런 거. 이런 거 마샬 네, 같은 거. 진공관 스택 앰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덤블 앰프를 1000분의 1 가격으로 네. 네. 따라잡아 보겠다고.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벽돌 조각인데 그걸 이렇게 유리에다 넣어서 이렇게 유리 부어갖고 만든 벽돌 조각. 베를린 장벽이래요. 아, 네네네.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약간 그러네요. 네, 좀 그런 차이나. 그런 네네네. 게 있어요. 그런 느낌. 네. 네. 베를린 장벽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재미인데 이게 재미로 한대요. 말보로 담배를 피면 한 말보로 담배가 중국에 수입되면 한 일주일 있다 가짜가 나온답니다. 아, 그렇.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재미로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 생활에 녹아 있는 좀 뻥카가 있는 나라죠. 네, 그렇죠. 아주 유쾌한 나라입니다. 이미테이션이 그냥 뭐 그냥 흐르는 네, 나라. 어떤, 네. 그 뭐 선생님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일본에서 캐릭터에 환장해서 그걸 사려고 했을 때 야, 네. 미국 캐릭터 중국에서 만든 걸 왜 일본에서 사나? 막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된 거죠. 네. 네,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네. 중국의 기상이 담겨 있는 그런 네. 임팩터. 네. 탐스라인의 색깔도 왜큐 스택입니다. 색깔도 약간 중국스러운 예, 차이나 색깔이죠. 네. 빨강 연구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첫인상으로 놀라운 퀄리티를 네,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그 제목 허세가 훨씬 덜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훨씬 덜한지 지난 시간에는 덤블을 내가 잡겠다 이거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베큐 스택이잖아요. 네. 진공관 스택 앰프를 잡겠다. 네, 네 이 정도였죠. 뭐 요 정도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는 많아요. 여기 무슨 우리 멀티 이펙트 환사도 뭐 진공관 스택 앰프 뭐 네. 2곱 뭐 12 곱하기 4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요거는 아이언맨 색깔이네 지금. 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딱 아이언맨 색깔이네요. 그래서 이 베큐 스택을 살펴보시면 아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메탈 바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작으니까 밟을 때 이거 밟으면서 이 노브 걸그치면 돌아가니까 이렇게 밟으면서 얘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망이고요. 가이드라인 네 가이드 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을 되게 잘했네요. 네. 네, 노브 한번 살펴볼게요. 볼륨 있고요. 그리고 노멀 부스트 셋이 있는데 부스트 넘어갈 때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본 노멀 맞춰놓고 아니면 펫 맞춰놓으시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노멀 쓰다가 중간에 연주하다가 부스트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토글이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진짜 엄청난 발 컨트롤을 익히셔가지고 맨발로 요 안에다 발가락을 넣어가지고 틱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중국엔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있어 있을 수 네, 있죠. 물구나무서서 혓바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 있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이펙터에다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엄지 발가락 여기 새끼 발가락 여기 이렇게 하고 틱틱 이걸 네. 이 넷째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서 막 와우 효과 내고 네, 막 발 컨트롤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있어 봤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컨트롤을 통해서 이게 엄지 발가락에 끼는 가이드라인.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드 중에 일단 노멀을 기본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인 가운데다 놓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톤입니다. 핸더 클린 톤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디스토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덤블러가 그렇죠. 오버드라이브 계열이었다면. 네. 소리 좋죠. 좋다. 얘 일단 좋기만 좋네요. 뭐. 네, 좋아요. 네. 게인을 좀 올려 볼게요. 오, 좋죠. 자, 이게 기본 톤이었는데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펫. 자, 이번에 부스트 가 볼게요. 자, 이게 노멀이고요. 발 컨트롤을 통해서 엄청 올라가죠.
어우 깜짝이야. 네. 그래서 노멀로 그냥 볼륨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샬 넘어가서 해볼게요. 네. 디스토션 티가 더 많이 나겠죠? 자 요 정도 기본 톤에. 네. 어 살벌하다 이거. 네 여기서 바로 펌보컬로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요건 다소 이제 좀 뭉개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 기타를 발꼬락으로 바꾸시는 분도 봤는데 중국 가서. 야. 세스 로버도 중국 사람 아니야? 아. 세스 로버를 기타 역사에서 가장 싫어하시죠 지금? 네. 팬더고요? 네, 요 정도 상태에서. 어, 좋아요. 진공관을 복각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네요. 이 속에 진공관을 뭐 넣은 거? 넣겠죠. 네. 6L 6을 한 4개쯤 넣겠죠. 네. 네 이번에는 마샬. 오야.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어. 네, 좀 많이 좀 찌그러지네요. 네. 저는 저쪽은 좋은데 팬더 쪽은 좋은데 오히려 스택 앰프에다가 베큐 스택 해놓으니까 좀 과하게 네. 찌그러지는 느낌이 다소 아쉽네요. 싱글 코일의 빈티지 스타일 앰프에는 딱 아주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앰프 왔을 때는 아, 또 다음에 또 이런 게, 이런 복각 제품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저 똘똘이 같은 걸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만약에 20와트 정도의 한 똘똘이 앰프를 했을 때 그 확 뚫릴 것 같아요. 아, 나도 진공관 앰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정도는. 근데 오히려 사이즈 큰 진공관 저기 마샬 계열에다 하니까 찌그러져요. 약간 좀 네, 찌부러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빈티지 계열을 올리기에 빈티지 계열의 앰프를 스택에 그 하이 퍼포먼스 앰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아예 거기다가 갖다 댔더니 크게 이렇게 뭐... 네, 좋은 소리가 나진 않더라. 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열심히 만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또 마침 시청자 조평이 튜브 엔진이에요. 튜브 엔진. 아 네, 비슷한 거네. 튜브 엔진. 네 COD1 58,000원이었죠. 이게 이제 그 튜브 스크리머를 베이스로 하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었는데요. 얘가 그 덤블러의 네 덤블러랑 네, 네,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네. 사실 덤블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기보단 베일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덤블러가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형상이죠. 계속 치는 거죠. 네.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방눈탱이님 너무 저렴해서 의심하는 건 나뿐인가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요새 베일톤이 그런 느낌이죠. 네, 위즈무님 뭐 흠잡을 게 없네요. 요새 고딩들 살기 좋아졌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골드탄님 땅 파서 장사하나요? 한줄평 유니세프 이렇게 주셨고요. TS 뺨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겠군요. 비바라비바님 싸다고 마스터 베일톤 뭐 이런 느낌. 싸다고 마스터 베일톤. 네. 폴 길버터님
네, 이 정도면 도핑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다. 아무튼 있음. 막 이렇게 아무튼 네, 아무튼 있음 해주셨고요. 네. 깁더 텔레캐스폴님, 쯤 되면 대륙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펙터들마다 미친 성능을 너무 많이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한 줄평, 베일톤 베일톤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 정도 한 줄평이 선생님 뭐 꽂혔던 한 줄평이 있으신가요? 그 앞에 뭐였지? 좋다 그거. 아무튼 있음? 뭐? 아무튼 있음도 괜찮고 전에. 혼자 볼게 딱히 없네요. 요새 고딩들 살기 좋아졌다. 요거를 줄고 싶은데 네. 원래 고딩들은 돈 좀 있어요. 네. 고딩들은 저런 거 쳐요. 막 VOS 이런 거 쳐요. 네. 네. 크로마뇽 스케일님, 병살이나 치지 말라고 내보냈더니 말로 없는을 치고 앉아있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오방눈탱이님, 너무 저렴해서 의심하는 건 나뿐인가. 요거 주세요. 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눈탱이님. 네, 너무 오방, 저렴해서. 오방눈탱이님 뿐만 아니고요. 네, 다들 의심, 눈탱이 맞을까봐. 네, 다들. 오방향에서 눈탱이를 맞을까봐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우리 탐스라인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뭔가 지금 막 현혹돼갖고 집에 가서 해봤더니 아까 점원이 할 땐 되게 잘 됐는데 네. 집에서 내가 혼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기회가 없잖아. 네. 네. 발가락 기회가.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되는 그런 이펙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뭐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어쨌든 이 장명에서 거품을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킹 스택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그 뭐랄까 아이언맨 디스토션 이러면 되잖아요. 아이언맨 같이 생겨갖고 디스토션만 써놔도 참 아이언맨 디스토션인 거라 이러면 될 것 같다가 베이킹 스택 너무 거창했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베이킹 스택! 베이킹 스택에는 쓰지 마세요. 네. 베이킹 스택에 쓰시면 아주 꺼룩해집니다. 소리가. 감사드릴게요. 짜잔. 아까 그냥 나도 한 9점 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미니 앰프나 집안에 있는 앰프에서는 밝은일 것 같은데. 네. 소주대 되면 짜잔. 9점은 9점입니다. 네. 덤블러가 허세도 최고고 성능도 최고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 생각이 드네요. 너 골프 퍼팅 2km 날아갔다고? 네. 너도? 막 이게요. 이 느낌 너무 웃겼는데요. 네. 아, 뭐 말을 탔더니 하여튼 네. 그걸 서로 공유하고 있어. 막 아,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 네. 대륙의 기상이 담긴 네. 탐스라인의 베이킹 스택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AC 스테이지. 어쿠스틱 스테이지. 스테이지. 야,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해놨을지. 저도 색깔은 히어로 색깔이네요. 야. 네. 그렇습니다. 히어로 색깔이네요, 정말. 그래서 다양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부각했다고 하는데 티셔츠 잘못 입고 왔다. 네. 예이다 예전 베이킴 베이킴 스택. 그렇게 네. 입고 오셨네요. 네. 또. 네. 네. 다음 시간에 어쿠스틱 스테이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